됐나? 생각보다 질문이 많이 없네요. 네. 그 시험 범위 나왔나? 아, 그 나와 있는 대로는 그뭐 어디였지? 일단은 또 조금 안 나가는 것 같던데. 연속도 안, 다안 들어간다고? 아, 네. 시험 며칠쯤이라, 9월 말이라고? 아, 네. 연속도 안 나간다? 근데 이게 시험이 연기돼서 1단원까지 다할 수도 있을 것 연기가 됐어요? 같아요. 근데 안 됐는데 약간 말 나올 수도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일단은 잠깐만. 그러면은 일단 연속까지만 계속 조져야겠네. 아, 네. 일단 지금 보내준 것 중에서 지금 수준별이랑 네. 중단원에 해당하는 그 함수의 연속까지를 끝내는 게 다음 주 화요일까지 숙제. 수준별에서 그러니까 수준별이 있고 중단원이 있고 대단원이 있고 기출이 있단 말이야. 아, 네. 수준별과 중단원. 네. 알겠죠? 그리고 우리는 일단 교과서 질문을 받읍시다. 일반적으로 두 다항함수 fx, gx. 무한대로 가고 무한대로 가면 최고차항의 계수, 최고차항의 계수. 우리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죠? 네. 자, 얘가 2차. 그러니까 얘도 몇 차? 2차. 그죠? 네. 그리고 얘가 1이겠네요, 그죠? 네. 2차의 계수가. 일단 fx는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일 거야, 그죠? 네. 2차일 거야, 그죠? 맞죠? 네. 그리고 얘가 0으로 가니까 얘도 어디로 가야 돼? 0으로 가야 되겠지. 맞죠? 네. 그래서 fx를 구하면 f2가 즉 2a 더하기 4 더하기 b가 0이었다는 얘기니까 b는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4죠. 그죠? 네. f를 그제 x제곱 더하기 ax 마이너스 2로 묶으면 a 더하기 2지. 네. xx a 플러스 2 마이너스 2. x 더하기 a 더하기 2 그리고 x 마이너스 2죠. 네. 그래서 리미트 x가 2로 갈때 x 마이너스 2분의 x 더하기 a 더하기 2 x 마이너스 2 약분하고 x가 2로 가면 a 플러스 4인데 그게 마일이니까 a는 마오 맞죠. 네. F는 그래서 뭐가 됐냐면 x마이 3 x마이 즉 x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6 플러스 6이겠네요. 네. 답이네. 그렇지 않을까요? 네. 39번. 자, 이 문제를 보고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fx가 주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fx의 범위가 주어졌죠. 네. 맞니? 네. 그러면
샌드위치 극한을 쓰는 거 아닌가? 샌드위치 정리를. 그죠? 네. fx가 5x 플러스 3부터 5x 플러스 6 사이면 상승하면 똑같이 상승하면 되겠죠. 범위는. 네. 그거 5x 상승 플러스 1로 나누라면. 그리고 나서 극한 값을 구하라고 하면 x가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그동안 그대로면서 지금 멋있다. 눈이 붙는 거 아닌가? 네. 그럼 얘의 극한값이 3차, 3차. 3차의 계수 125. 오니까 여기가 25고. 여기도 3차의 계수 125. 오니까 여기가 25고. 그죠? 네. 그러니까 25겠네요. 그죠? 샌드위치 극한이죠. 오케이. 네. 그리고 원점오와 중심의 좌표가 지금 a, a 빼기 a분의 1이고요, 그죠? 네. 이게 잠깐만요. y는 x에 접하고 중심이 재래 1.5와 1c 사이의 거리의 최대치죠. 이렇게 있으면 최소값이 여기가 최소고 여기가 최대 아닐까요? 네. 그럼 결국에 최소값 d는 루트 0, 1.5와 지금 저 중심 사이의 거리 a제곱 더하기 a-a분의 1의 제곱에서 뺄 거야, 뭐를. r을 뺄 거야, 그죠? 네. 됐어요? 그럼 r을 잡으면 되는데, r은 어떻게 잡냐라고 물어본다면, r은 결국에 x 빼기 y는 0부터 어디까지 거리? 중심. a,a-a분의 1까지의 거리 아닐까? 요 길이가 r이지 않을까?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쓴 거죠. 그러면, 오씨. 루트 2분의 r은 루트 2분의 절대값 a 빼기 a 빼기 a분의 1이라서 루트 2 a분의 1이야, 그치? 네. 그리고 리미트 a가 무한대로 갈때 a분의 d 루트 a제곱 더하기 a-a분의 1의 제곱 빼기 루트 2 a분의 1 이렇게 됐잖아. Mm. 네. a가 무한대로 가면 얘는 1차 스피드야. 여기 루트 2차니까 1차죠. 얘는 네. 어차피 0으로 갈 거고. 그럼 루트 2차 a제곱 a제곱 2a제곱 있으니까 계수비 루트 2겠네요. 그러니까 네. 자, 얘도 보면, 그치, 사이값 정리를 쓴다는 거죠. 이거 이렇게 쓰면 돼요. fx가 x3승 플러스 3x-1이라고 하면, 다항함수이므로, 전구간 연속입니다. 이게, 이 말이 얘기하는 게, 있는 게, 사이값 정리를 사용할 수 있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네. F0은 마일이고, F1은 3이므로, 사이값 정리에 의해, FX는 0의 해가 어디에 존재합니다? 구간, 열린 구간 0과 1 사이에 존재합니다. 오케이. 네. 그러면 잠깐만, F2분의 1도 봐달라는 거잖아. 2분의 1 집어넣으면 8분의 1 더하기 2분의 3 빼기 1이죠. 네. 그러면 8분의 12, 13, 8분의 5죠. 양수죠.
F0 음수였고 얘가 양수였는데 0과 2분의 1 사이에 있는 거죠. 네. 그렇죠. 여기서 부동호가 바뀌었으니까 부호가 바뀌었으니까. 그 다음에 이걸 또그 다음에 4분의 1 해보고 또 8분의 1뭐 그거 하라는 얘기인 것 같아. 네. 굳이 여기까지 뭐. 그리고 잠깐만. 산하 숙제 뭔지 알죠? 해민 다경도 1푼만 숙제입니다, 일단. 알겠죠? 응? 2차 방정식 오늘 한 대까지만. 아예 조금만 나갔죠? 1차 방정식. 거기까지만. 아, 그리고 저것들, 저 전에 거 복소수 다 했는지 검사해야 되는지. 각부와 복소수. 오케이, 퇴근합시다. 그 다음 64번 맞나요? 네. 그 전에 없었고. 자, 모든 실수 X에서 연속이 자, 이거 되게 마음에 안 들고, 이렇게 써야 돼요. X가 마일보다 작아요. 마일보다 작거나 같아요. 어잉? 그럼 X, X-1이라고 써야 되고요. X가 마일과 1 사이라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AX 더하기 B라고 써야 되고요. X가 1보다 커 났다면 다시 X, X-1이라고 써야 돼요. 왜? 당연히. 자, 그러면 첫 번째.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을 때 여기다 집어넣으면 마일 마이니까 2죠. 네. X에다가 집어넣으면 마일 마이너스 A 더하기 B. 그래서 지금 마이너스 A 더하기 B가 3이 됐어, 그치? 네. 두 번째, X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1 더하기, 마이너스 1 더하기 A 더하기 B고요. 여기다 1 집어넣으면 0이죠. 그래서 A 네. 더하기 B가 지금 1이 됐어요. 두개 더하면 2B는 4, B는 0. 2 됐고 A는 마일 됐네요. 끝났네요. 쉬웠죠, 얘도? 네. 자, 66번. 연성함수 fx에 대해서 y축 대칭이래요. 그죠? 네. 1, 2, 3, 4에 대해서 봐봐. 1과 2가 부호가 반대가 될 때, 여기 찍고 여기 찍을게요. 3, 4도 부호가 반대가 되는데, 2와 3 사이에선 굳이 부호가 반대일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찍을게요. 그러면 y축 대칭이니까 여기 찍고, 여기 찍고, 여기 찍고, 여기 찍으면 되죠. 이렇게 생기지 않았을까? 네. 최소한으로 이제 찍으면. 최소 몇 개? 하나, 둘, 셋, 몇 개? 네 개. 최소 네 개. 최소 값을 구하는 거니까. 그죠? 됐어요? 네. 그럼 질문 끝인가? 여섯 개였나? 우리? 네. 아, 아닌데. 내가 뭐 체크 안 했나? 하나, 둘, 아, 이거 안 했구나. 37번 안 했네. 아, 네. 자. 얘가 무한대로 가요, 그죠? 네. 그러면 무한대에다가 무엇을 빼야 수렴을 하냐면, 무한대를 뺏어 잡을 수 있는 건 무한대밖에 없다고. 아, 네. 그럼 GX도 무한대로 가면,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일 때, 물의식이 아니면, 빨리 무한대로 묶어서, 무한대 곱하기 0 꼴을 만들려고 그랬어. 그러니까,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얘를 FX로 묶으면, 1 빼기 FX분의 GX가 1 됩니다. 그죠? 얘 네. 무한대로 가요. 곱해서 수렴을 하려면,
얘는 0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곱해서 잡을 수 있는 건 0이니까. 그럼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때 fx분의 gx가 1로 가야 1 빼기 1은 0 되는 거죠. 네. 그럼 f분의 g를 아니까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때 f로 나눠요. 1. 1 더하기 fx분의 gx. fx로 나누면 이렇게 됐죠. 네. 분모 문자를. 근데 얘가 1이니까 1분의 2, 2가 되는 거죠. 네. 오케이, 답이죠. 이게 끝인가 정말? 7개 네. 한다 우리? 네. 오케이. 일단 이거 보내줄 거고요. 지금 뭘 했으면 좋겠냐면 1시간 동안 네. 아니 50분 동안 시간 돼서 그때 보내줬던 이거 있죠? 모의모음. 네. 모의모음의 문제들. 그러니까 1회. 중급 1회. 네. 중급 1회를 지금 풀고 질문 받을게요. 네. 8시 반에, 오케이? 네. 50분 후에 다시 문자 줘요. 질문 바로. 오케이. 일단, 엔딩. 아, 네.